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개발 완료된 국산 EUV 펠리클 수율 반등 성공할까? 이제 삼성의 결단만 남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 EUV 펠리클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삼성전자가 이미 개발된 펠리클을 적용할까? 그리고 언제 이 적용된 펠리클로 그 EUV 노광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제작에 들어갈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90% 이상의 투과율을 가진 EUV용 펠리클 개발을 마친 상황. 그 대상은 SNSTIC, FST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물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당장 EUV 노광 공정에 적용한다 해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 시점이 불투명하다라는 상황입니다. 결국 EUV 펠리클의 적용,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EUV 펠리클의 손상 위험을 의식해서 아직까지는 라인 적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UV 작업 중 펠리클이 깨져 EUV 장비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삼성이 EUV 수율 반등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펠리클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의 마지막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개발 완료된 국산 EUV 펠리클 수율 반등 성공할까? 이제 삼성의 결단만 남아입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EUV 펠리클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이 원하는 투과율은 90% 이상. 지금 EUV와 같은 경우는 물질의 광선의 특성상 광선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흡수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율 자체가 90% 이상이 되어야만이 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포토마스크와 같은 경우도 반사판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두번 펠리클을 지나는 상황. 이 때문에 90% 이상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SNSTEC과 같은 경우는 이미 투과율을 91%에 달하는 EUV 펠리클을 개발에 성공했고, FST도 90%를 웃도는 투과율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업체는 내구성 면에서도 실험실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 실험실 단계입니다. 실험했을 때는 괜찮은데, 실질적인 그 공정에서는 얼마나 적용이 될까? 한번 지금 EUV 펠리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EUV 노광 공정에 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실제적으로 EUV 장비에 EUV 펠리클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펠리클은 노광 공정 중 반도체 회로가 그려진 포토마스크를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막고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장당 5억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인 포토마스크를 오염에서 보호하고 교체 주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공정 비용의 절감, 그리고 수율도 높여주기 때문에 생산성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클을 적용하는 게 펠리클을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좋은 펠리클을 삼성전자는 EUV 공정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UV 펠리클의 경우 광원으로 쓰이는 EUV, Extra Ultra Violet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극자외선이에요. 극자외선의 특성상 물질에 흡수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EUV용 펠리클은 따로 제작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ARF 액침 공정, 그리고 EUV 공정 펠리클의 구조 차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브라르본 공정과 같은 경우는 바로 심자외선인 DUV 공정을 통해서 포토마스크를 그대로 투과하는 방식,
그래서 펠리클을 이렇게 투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EUV 노광공정과 같은 경우는 펠리클을 한번 거치고, 여기 반사해서 나올 때두번 거치기 때문에 90% 이상의 투과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포토마스크 수가 지금 7나노 공정에서는 7개, 12개에서 14개, 15개 정도 사용이 되고, 지금 이 EUV가 적용된 마스크 수가 늘어난 만큼 펠리클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포토마스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되는 그 금액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미 그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ASML이 캐나다의 텔레다인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일본 미쓰이 화학에서 EUV 펠리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ASML이 개발한 미쓰이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국내 기업인 SNS텍과 FST를 투자를 하면서 EUV 펠리클 개발에 독려를 했죠. 삼성전자는 2020년 SS텍, 그리고 2021년 FST에 각각 658억 원, 지분 8%에 해당하는 SS텍, 그리고 435억 원, 지분 6.9%를 투자해서 국산 펠리클 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두 업체는 2년여 만에 EUV용 펠리클 개발에 성공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독자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EUV용 펠리클 개발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용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개발을 독려했던 삼성전자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얘기까지 업계에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왜 삼성전자는 EUV 펠리클의 적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까라는 점이죠. 그것은 바로 펠리클에 의한 EUV 장비의 손상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EUV 장비는 기본적으로 고전압 장비예요. 높은 전력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고전압 장비라는 것은 당연히 고온의 열을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항 때문에 고온의 열을 발생할 수밖에 없고, EUV의 빛이 펠리클에 닿게 되면 고온에 노출되게 되므로 딱딱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딱딱해지고, 결국은 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깨지는 위험성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EUV 공정 중에 펠리클이 깨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EUV 장비를 멈추고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서 장비 클리닝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클리닝에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지만 공정 중단에 따른 생산량 감소도 삼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EUV 펠리클을 라인 적용에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EUV 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펠리클의 적용은 필수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당장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산 EUV 펠리클을 테스트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나오는 EUV 펠리클이 제대로 작동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험성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만의 TSMC도 이런 비슷한 경험 끝에 EUV 펠리클의 내재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SMC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TSMC는 일본의 미쓰이 화학의 EUV 펠리클과 자체 조달한 EUV 펠리클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정 적용 과정에서 펠리클이 몇 차례 깨져서 몇 차례 라인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자국에서 개발을 한 EUV 펠리클을 양산에 성공했고, TSMC는 테스트 매더로서
자신의 EUV 라인을 사용한 것이죠. TSMC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EUV 펠리크를 완전하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러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TSMC는 EUV 펠리크를 적용하기 위한 학습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삼성이 언제 이 학습 비용을 치를까라는 것이죠. EUV 펠리클, 그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소모품으로서 최적의 교체 주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실제로 돌려보지 않고서는 최적의 교체 주기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지금이 국산 EUV 펠리클의 실증 데이터를 쌓기 위한 가장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EUV 공정은 지금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D램 공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감산 결정을 했고,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감산 결정을 하면서 EUV 공정이 적용되는 DDR5에 더욱더 힘을 집중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가격이 좋고 잘 팔려서 테스트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면서 공장 돌리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재고가 많이 쌓여서 생산량 감소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테스트할 여력이 생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운드리에서도 이전과 달리 주문이 100%가 차지하는 한80% 정도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주문을 받았었던 퀄컴과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주문조차도 이제 TSMC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여력이 생겼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업계 관계자도 결국 삼성이 결단을 내려줘야 국내 EUV 생태계가 뿌리를 낼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삼성이 펠리크를 한번 적용해서 몇 개월 돌려보고 한 세네 번 깨져야 펠리클이 세네 번 깨져야 데이터가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 돌려보니 깨지네? 이 정도 교체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네? 하는 등의 데이터가 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4분기 정도의 EUV 펠리클 적용을 통한 양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돌려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시점을 보면 4분기에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EUV 펠리클에 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또한 내년에는 GAA를 적용한 3나노 2세대의 적용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V 펠리클에 대한 빠른 결정으로 수율의 안정화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투과율 88%의 펠리클까지 개발한 상황이죠. SNSTEC은 내년에 EUV 펠리클 양산 목표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양산까지 제대로 한다라는 이야기죠. 최근 대구 공장에 EUV 펠리클에 대한 초도 양산 설비를 구축한 회사는 경기도 용인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으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양산, 이게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SNSTEC 관계자도 대량 양산 체제를 위해 용인 공장의 장비 발주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하나가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데, 더욱더 중요해지는 EUV 펠리클, EUV 마스크, 포토 마스크의 오염을 막기 위한 덮개 역할, EUV가 펠리클을 두번 통과해야 되므로 높은 투과율 필요, 이거 90%예요. 그런데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90%고, TSMC와 같은 경우는 지금 85%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죠. 85% 수준. 이게 중요한데, 열로 휘고 깨짐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교체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게 깨져서 만약
노광 공정기를 오염시키게 된다면 한 수주간 또한 공정을 멈추고 이것을 클리닝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또한 지금 TSMC는 상용화했고 ASML, 미쓰이화학도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FST, SNS댁이 개발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주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 FST와 SNS댁이 EUV 플래크를 개발해 완료했다. 90% 투과율이 넘는 지금 EUV 플래크를 만들었는데 삼성전자의 빠른 적용을 통해서 EUV 플래크 시장을 한국이 더욱더 독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율 문제 때문에 지금 TSMC에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이러한 소식도 올려드렸죠. 후공정 분야에서도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이것을 4분기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이 수주 물량을 따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조금씩은 따낼 수 있고 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TSMC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후공정 기술 개발과 동시에 펠리크랙 개발, 펠리크랙 적용 이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년부터는 GAA 3나노 2단계의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적용되기 전에 이 수율의 안정화가 선급 과제라고 지금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 걸음 빨리 TSMC를 따라잡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